오늘은 이제 막 배영을 배우는 수리니분의 요청 영상이에요. 물 먹지 않는 배영 출발 멈추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굽혀 어깨를 수면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듯이 턱을 들어서 뒷머리 먼저 물에 닿아주고 가볍게 바닥을 툭 밀어서 출발해주세요. 역시 무릎을 굽혀 어깨를 수면 아래로 내려주고 한쪽 다리는 바닥에 한쪽 다리는 벽에 두고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열듯 턱을 들어 뒷머리 먼저 물에 닿아주고 벽에 있는 발로 벽을 밀어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수면과 가깝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갈 방향으로 출발해주면 됩니다. 만약 어깨가 수면으로부터 뒷방향으로 뜨게 되면 뜬 만큼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익숙한 사람이면 즉시 코로 물을 뱉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을 먹게 되고 시작하기도 전에 배영이 싫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바닥이든 벽이든 영상처럼 수면과 최대한 가깝게 미끄러지듯이 출발해보세요. 5m 깃발을 확인하고 멈추는 방법은 이전에 업로드 했었는데요. 혹시 못 보셨다면 연관 영상 카드를 눌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다가 도중에 멈추게 되는 상황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때 물 먹지 않고 멈추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멈출 때 이렇게 얼굴을 물에 넣지 않으려고 버둥대면서 일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중심 잡기가 힘들어져서 물을 먹게 되거나 혹은 목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얼굴을 물속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발차기 차고 가다가 멈추고 싶을 때 입으로 숨 한번 들이마시고 턱을 당겨서 인사하듯이 얼굴을 물속으로 넣으면서 일어나 보세요. 훨씬 쉽고 안전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 먹지 않고 배영 출발 멈추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배영 출발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안녕!